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믹서기와 에어프라이어만 사용하여 1인용 크림 타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딱딱한 쿠키 같은 식감의 타르트 쉘을 우선 만들 건데, 플레인 오트밀 3 숟가락과 비행기에서 받아서 안 먹은 피스타치오 한 봉지를 믹서기에 갈아주었습니다. 여기에 설탕 한두 큰술 정도를 더해주면서 함께 갈아줍니다. 갈아준 견과류, 오트밀 가루에 버터 두 큰술을 섞어 뭉쳐서 페이스트를 만듭니다. 버터가 녹지 않을 정도로 쿠키 반죽처럼 만들어서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타르트 컵에 꾹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만든 것을 에어프라이어에 화씨 320도 정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줍니다. 구워지는 걸 기다리면서 타르트 토핑 크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크림치즈와 요거트를 동량으로 섞고 설탕을 섞어준 후 레몬즙을 약간 넣어준 후 섞어줍니다. 이것만으로도 되는데 집에 있는 애플 젤리, 포도 젤리, 마시멜로우를 쓰느라 함께 넣어주었습니다. 타르트 쉘을 에어프라이어에서 꺼낸 후 식혀서 섞어놓은 크림을 올려줍니다. 이것을 굽지 않고 냉장고에 굳혀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, 요번에는 에어프라이어에 15분 정도 구워주었습니다. 오븐에서 익으면 꺼내서 좀 기다렸다가 따뜻하게 커스터드 크림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, 남은 반은 냉동고에 굳힌 후 먹었더니 더 맛있었습니다.